야! 너 어디가? 나도 몰라. 내 신경칩에 물이 들어갔나 봐. 우리가 왜 물에 들어가서 고장이 났을까? 나도 몰라. 아까 그 음악만 안 들었어도 참을 수 있었을 텐데. 아무래도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되겠지. 바닷가라고? 이 바다네요. 꽉 막힌 네오아지트에만 있다가 시원한 바람 쐬니까 할 것 같다. 창피해. 아, 도대체 왜 따라온 거야? 됐어. 신경칩을 교체했어. 고마워. 근데 도도는 좀 신박한걸? 죄송합니다. 레오. 근데 가스통.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? 바다? 야, 너 우리 보고도 모르냐? 너 절대 바다 들어가지 마라, 응? 가스통, 어서 도깨비 감투나 찾아와. 네. 아, 도도도 저렇게 되고 나 혼자 어떻게 드라이를 찾지? 하. 드라이? 그걸 나보고 어떻게 찾으라고!
아니, 그걸 못해주면 저리하고 수지하고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.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. 그저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. 아니, 아까 주스 마실 때만 해도. 아! 드라이, 왜 그래? 아? 너가 나 때린 것 같은데.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. 아! 아, 진짜 아까 전에 이것저것 막 주워 먹어서 배 아파 죽겠는데. 아, 아, 잠깐만. 아, 어, 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아, 안 되는데. 가스? 아, 가스. 아무래도 그 감투 가스통이 가져간 것 같은데. 아, 진짜? 가스통이 언제 알았지? 가만 가만 가만. 내가 방구를 딱 끼니까 가스통이 보였다 그거지? 레나야, 레나야, 너 와와한테 여기 얘기 좀 잘해주고 나 금방 갔다 올게. 드라이! 계란과 양파가 만난 슈퍼 울트라 방구다. 가스통.